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신입사원이죠, 뭐. 좀 나이 든 신입사원. 그런데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. 마음을 다시금 다잡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도와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우선은 제가 뉴스팀에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요. 뉴스를 맡게 되겠죠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역할이나 아니면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저도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람이 왜 어려움을 거쳐가면서 큰다고 하잖아요. 그 어려움을 거쳐가면서 어떻게 변하냐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보는데 저는 뭐 작은 어려움이었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크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떻게 더 클지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저도 또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